외모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애교가 별로 없는 편일 거예요 아마. 무뚝뚝 점잖다고 할까요? 좀 이런 면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이 월지의 이 정관 묘가 아주 도화살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그 이 아이리시 보면 한 번에 딱 빠지는 거죠. 네, 그런 게 아주 강하게 타고났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침대를 생생내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게 아니라 무심한 듯 침대를 같이 챙겨줄 건 다 챙겨주는 이런 분 보입니다. 같이 먹을 사람. 저요. 저도. 기다려. 기다. 이 말을 더 이렇게 재밌다거나 스무스하게 넘겨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잘 본인의 의도와는 틀린 그런 주절수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현재 대운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이분을 도와주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또 이제 많이 포진이 돼 있을 거예요. 올 후반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광고도 되게 많이 찍을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꼭들 가요. 꼭들. 아이리스. 아이리스 열에서 많이 났죠? 아니요. 없어요? 네. 아이리스는 남자가 뭔가 살릴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 옆에만 그냥 있고 그냥 자기가 그냥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남자가 먼저 떴어. 그래서 말해도 되는 건가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 옆에만 있으면 돼. 그냥 내가 일할게. 자기는 옆에 있다. 본인이 풍족하니까. 풍족 안 해도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딱 좋아하면 옆에만 딱 있으면 돼. 아이린 씨 같이 이쁘고 능력 있고 이건 뭐 나라고 했나요? 전생에 나라고 했나요? 저는 근데 얼굴보다는 좀 성격? 네, 성격 보고 그냥 좀 따뜻해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이분 안에는 분명히 남모르는 고민이라든지 남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입니다. 이 안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꺼내는 편이 아닐 거예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이불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 삭히지. 힘들지. 가슴으로 울어요, 가슴으로. 이러면서. 위치가 되게 힘들지. 다 안고 가는 거니까. 근데 강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보다는. 강하니까.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반밖에 안 받으니까 괜찮아요. 버틸 수 있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어떤 사람의 방해라든지 이런 것도 불구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불굴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멋진 여자입니다. 힘의 원천이 가족이었을까? 너의 미래였을까? 나의 미래네. 나의 미래래. 내가 그만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 미래 때문인 것 같아. 꼭 잘 참고. 그래서 버티고. 그래도 이렇게 잘 다 다져져가지고 데뷔했으니까 딱 좋아요. 약간의 우려되는 거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본인을 스스로 괴롭히는 정신 건강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스트레스 주는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이렇게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좀 더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게 어떨까. 근데 보니까 슬기 씨랑 방금 전에 봤던 아이린 씨 이분이랑은 아마 둘이 케미가 정말 잘 맞을 거예요. 완벽한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풍자하게 상당히 맞을 거예요. 전우애 같은 약간 그런 거예요, 둘이. 그 전우애 같은 게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게. 많은 상황을 겪었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둘만 알걸요? 하나, 둘, 셋. 비맹. 우리는 그거예요. 물냉과 비맹을 시켜서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두 가지 음식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잘 맞네, 우리. 잘 맞아요, 너무 잘 맞아. 모태솔로래요, 연애운 한번 남자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이성이 대시를 많이 안 해요.
팬들이랑 또 다른 거야. 예쁘다고 이성이 많은 게 절대 아니라고. 대시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막 더 하잖아요. 요즘 남자들이 도도새야, 도도새. 닦아버려야지, 좋으면. 승희씨, 마음에 들면 닦아채요. 바로 되니까. 여러분, 이제 전 자야겠어요. 여러분도 자요. 잘 자요. 안녕. 뿅. 웬디씨. 네. 웬디씨 술을 좋아하나요? 아마 잘 못할 거예요. 못해요? 아, 그거 모르는 거잖아. 그치? 술을 좋아하는 것보다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부터 나으니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술이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술을 먹음으로써 뭐 몸도 상하겠지만 정신적으로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가 되니까 술을 웬만하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교실을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설리가 보여요. 과즙상 얘기하시는 거죠? 과즙이 있는 그런 상이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가 보여서. 이분 같은 경우는 도화가 아주 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뭐 여자 남자 팬들이 한번 보면 빠질 정도. 아까 아이린 씨도 도화살이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누가 더 강한가요? 이게 더 강해요. 아, 조이 씨가? 네. 만만치 않게 강해요. 사주성으로나 관상으로 보나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 쪽에 오셔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가수도 물론 뭐 잘 하시겠지만 워낙 지금 대운 자체가 28까지 너무 좋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이렇게 한번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배우도 괜찮네요. 가수도 괜찮고 배우도 괜찮고 둘 다 괜찮은데? 총명하시구만. 그래도 멤버들 중에서 막내인데 머리가 잘 돌아가요. 총명하고 그렇대. 그래서 막내 같지 않은 막내인 것 같아. 와 눈치가 엄청 빠르시구나. 속도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눈치가 있어서 자기가 찾을 자기가 길을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약간 자기 운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야. 예리 씨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본인 또한 아주 스케일이 아주 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 사업부 같은 사주거든요. 36에는 분명히 본인의 그런 프랜차이즈라든지 본인만의 그런 브랜드 그런 걸 분명히 할 겁니다. 사주 구성상 여러 가지 특히 아이린 씨, 조이, 예리 씨는 앞으로 흐름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가 되면 또 슬기 씨, 앤디 씨도 좋아 좋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융화가 잘 되는 팀입니다. 리더인 아이린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운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지금보다 더 성장하지 않을까 팀입니다. 지금 계속 좋은 곳 받았잖아요. 빨간 맛처럼 이런 게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결하기로 할까요? 이미 하셨을 거예요. 쓸 거예요? 네, 해야죠. 지금 추진 중이지 않아요? 지금 추진하는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지.